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역량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알아보세요? 그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. 네. 그 역량이 있다라는 게 뭐 경력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? 역량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절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스킬셋과 역량을 갖고 있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좌절, 패배감,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그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도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구축해 나와서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성장을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느냐, 그리고 뭐 전부는 아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번아웃에 가까운 경험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깨달음도 있었다든지, 보통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많은 관계들을 배제하면서까지 뭔가 프로젝트에 집중해본 경험, 뭐 이런 것들을 보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늘 그러진 않아도 뭔가 몰입해서 멋있는 걸 만들고 싶은 사람들, 네,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. 저희가 그 질문지들도 있어요. 그래서 컬처 인터뷰 질문지라고 거의 20페이지에 가까운 게 있는데, 인터뷰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숙지를 해서 거의 한 3-4개월에 걸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칩니다. 생각보다 다 그게 그 검증이 가능하더라고요, 인터뷰를 통해서. 네네. 손 한번 들어볼까요? 나는 일할 때 행복해, 일에서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토스 오세요.